안녕하세요. 파란 진파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바로 옮긴다. 부산시장에서 황희두 옮긴대. 특강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본 출국을 나오자마자 민주당 바꿔버린다. 부산시장 당사를 대단하다. 옮긴 건다 아시죠? 범내골로 쩌들었다네. 옮겼는데 길치인 저도 찾기가 정말 쉬웠어요. 범내골 지하철 1번 출구에서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찾기가 쉬웠거든요. 전에 당사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부디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황희두 이사의 부산 특강을 듣고 저는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더 낙관하게 되었어요. 지금 암울하고 윤석열 정권 속에서 암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뉴스도 안 본다고 하시지만 이 황희두 이사의 부산 특강을 들으면서 왠지 희망을 느꼈달까요? 무슨 희망이냐고요? 2030 청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다는 것? 황희두라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황희두 같은 젊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외로 이런 똑똑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 그런 사실 자체로 우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재를 우리가 너무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키워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좀 중장년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젊은이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발굴해내고 또 함께하는 인재의 풀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황희두 이사가 좀 소통하고 이제 홍보와 소통 이야기를 할때뭐 그냥 그런 이야기 아닐까, 다 아는 이야기, 홍보도 잘해야 되고 뭐 소통도 잘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닐까 했는데 얼마나 방대하고 박식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때마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황희두 이사님이 한 시간 30분인가? 2시간 내내 말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정말 이2030그 저번에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후세대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걸 갖다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황희두 이사님 특강해 주셔서 부산까지 와서 특강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잼파란이었습니다. 지금 강연을 올릴 텐데요. 동영상 편집하는 게 강연 동영상 편집하는 거는 두 배, 세 배의 시간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일단 쇼츠 몇개 올리고요. 또 바로 또 촛불 집회 동영상을 또 찍으러야 되거든요. 그또 편집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촛불 집회 동영상부터 올리고 강연 동영상은 나중에 올리기로 할게요. 그래도 되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예. 예, 기다려 주실 거죠? 제파랑 구독자님들. 예. 쇼츠 일단 보시고요. 어쨌든 황희두 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듣고 싶네요. 나중에 좀 저는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질문도 못했어요. 아이, 아까워. 황희두 이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50만에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 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양력으로는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 전 민주연구원 이사, 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황희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소개해 주셨던 내용들이 되게 민망한데 노무현 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고 알림이 황희도 유튜브로 활동 중인 황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거 시간 이 마무리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밤새세요. 원하세요. 밤새죠 뭐. 제가 사실 이 양이 정말 많이 줄였는데도 한 130페이지 정도가 있어서 와. 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상황 이런 좀 전해드릴 법한 내용.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제 어딜 가면은 앞부분에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뒷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나 고민거리 이걸 전하는데, 앞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다 보면 뒷부분의 시간 관계상 얘기를 많이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앞부분에 좀 넘어가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 좀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테니까 거기서 좀 물어봐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아까 뭐 유능한 관종도 이렇게 말씀 주셨고 심리전 이 단어 자체가 좀 센데 그렇게 세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뭐 소통의 기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단순히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되게 문제가 가벼워지는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고 좀 현재까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심리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굳이 긴 설명 필요 없이 뭐 물리적인 뭐 전투, 전쟁을 벌일 때 사기 저하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한창 그 군인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갔을 때 고향 노래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심리전 차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가랑비 요젓듯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실 정치보다 최소한 한 2030년까지 온라인 영역에서 세팅해 놓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2008년도 때부터 이 젠더 갈등 관련해서도 이 남성연대의 성재기 씨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공지글도 있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본인들의 정부 여당 내용을 반박을 하는 거는 출혈이 크니까 회의즘을 때려서 결국 좌파도 타격받게 하자 이런 내용이고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필두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몇백 페이지나 될 정도 된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2030 젊은 남성들이 뭐 부당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은 뭐 저게 핵심은 아니긴 합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즈라고 원래 제가 질의응답 시간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저도 하는 편인데 그냥 그걸 생략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가지도록 할게요. 프로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그 사람의 조카가 에드워드 버네이즈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걸 홍보 선전을 산업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0년대 초반 인물인데 이게 자유의 횃불이라고 당시에 그 1900년대 초반쯤에 그 부활절날 저렇게 여성들이 거리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면서 행진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기획하는데 이름을 자유의 횃불이라고 붙이죠. 여기에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접목시켜가지고 당시에 좀 뭐 스타들 그런 모델들을 섭외해서 눈길을 끄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건데 여기서의 본질은 여성들에게도 담배 피울 권리를 달라. 그래서 여성 뭐 이런 인권 신장 이런 개념보다는 담배 판매 그 류를 늘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냥 겉으로는 이 여성들에게도 담배 피울 권리를 달라는 슬로건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기존에 당당하게 담배를 피던 그 남성들 여기서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쓴 거고 실제로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관행과 의견을 조작하는 건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군대가 병사들의 몸을 통제하듯 선전으로 여론을 조목조목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사람이 큰 영향을 받은 게 괴베스입니다. 아까 그 이상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장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라디오를 공급하는 게 또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히틀러의 연설을 그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열광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자 아예 라디오를 전 국민한테 공급하고
거기서 히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뿌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이렇게 숭배하게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PR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게 되게 옛날 얘기인데 최근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는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 그리고 언론이 편향돼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면에서 의심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좀 내용 길지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런 걸 우기면 결국엔 이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누군가한테 진실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포스트트루스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포스트트루스가 쉽게 말하면 한타의 진실의 시대라는 건데 어떤 객관적 사실, 진실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냥 혹은 내 자신의 감정, 그리고 신념 이게 진실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걸 뜻하는 거고 이 사례는 실제로 트럼프가 오바마한테 써먹었던 방식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앞서서 뭐 에드워드 버네이즈, 뭐 게벨스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 이후로 나름대로 계속 그쪽에서도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보고요. 버네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해야 그 선택이 오래간다. 이 얘기인 즉슨 민주진보 진영에서 어떤 뭐 주장을 할 때 어떤 정책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책 좀 읽어라. 특히 요즘 청년들한테 접근할 때 특히 다음 총선 때도 전선 그 구도상 청년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텐데 청년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오히려 더 반감만 키우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를 해보자면 뭔가 햄버거를 먹고 있을 때 옆에 콜라를 슬쩍 갖다 놓는 거죠. 근데 민주진영에서는 그 콜라를 먹었을 때 치아가 뭐 충치가 어떻게 되고 칼로리가 어떻고 이거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콜라를 마시게 되는데 그걸 갖다 놓는 뭐 국민의힘이라고 치면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열리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설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국내 사례, 국내로 넘어와서 좀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내용인데 좀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죠. 뭐 국민의 머릿속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을 아예 그냥 흔들어서 새로운 내용을 아예 집어넣겠다. 사실 뭐 JMS라든지 요즘 뭐 사이비 신도 관련한 논란도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을 아예 세뇌시키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심지어 MB 정부 때는 고등학생까지 여론조작하는 데 동원을 해서 그런 계획이 나중에 탄로가 나기도 하고요. 아까 세계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좋아요죠. 보통 우리가 SNS를 할 때 그렇죠. 민주화에 있는 밑에 이거는 싫어요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싫어요랑 민주화를 같은 선상에 놓고 처음에 이 시작은 일베 같은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른 커뮤니티에도 막 퍼지면서 민주화 했노 뭐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뭐 민주화 했노 혹은 뭐 요즘 뭐뭐 했노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에 휩싸이고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은 나중에 그 역사 공부를 해서 다시 민심을 돌리기도 했는데 물론 이 노라는 거 막 이런 중의적인 표현도 저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뭐 했노는 사투리인데 여기에 그냥 아무데나 일베 타령이냐 요즘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점점 수습하기가 어려워졌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청년들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사안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저도 요즘 전국에 강의를 다니는 거고 이 또한 그냥 극히 일부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굳이 쓰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게이머 출신이니까 그 프로게이머 세계에서의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뭐 아프리카 TV 출신의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출신의 아프리카 BJ 유튜브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보통 그 DC 혹은 뭐 일베라든지 요즘은 펜코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보통 프로게이머나 BJ들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런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쓰니까 그리고 방송에까지 와서 쓰고 다른 BJ들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쓰면 요 세계관 속에서는 이거 되게 유행하는 거구나 별 문제 없겠구나 라고 썼는데 그게 SNS에 올라와서 또 전혀 다른 세계로 퍼져갔을 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럼 갑자기 나한테 근데 일베래요. 그러니까 진짜 일베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억울하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5년, 10년 전쯤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으면 더 대응하기가 쉬웠을 텐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복잡해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제가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프로게이머 당시에 그
하루 일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신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DC 인사이드가 당시에 되게 큰 사이트였는데 오른쪽에 일간 베스트 게시물이라고 있죠. 저게 그날그날 핫 게시물, 좀 많은 사람들이 본 게시물을 따로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대부분은 다음 게임 하기 전에 시간이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골 차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커뮤니티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근데 저걸 보고 나중에 저 일간 베스트 게시물을 따로 추려낸 게 독자적으로 사이트로 나온 게 1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이 DC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땡땡왕 이명박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보통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한 10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아무 그냥 그 정치 색깔을 빼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런 막 게시물들 보다가 어느 날 이걸 누르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치안왕, 부추왕, 경제왕 이런 별별 시리즈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 이 스크롤을 쭉 그 사진 글 형식으로 이런 홍보 내용이 있었는데 윗부분을 보면 사람이 열받을 만한 사안을 딱 박아놔요. 그래서 잔뜩 열받아서 스크롤을 내리는데 여기가 각하가 화가 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겠다, 그리고 나중에 각하가 해결했다, 이런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땡땡왕 시리즈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몰랐지만 되게 잘하네. 왜냐면 열받는 사안이 있고 거기 막 그래프도 섞어놓고 뭐 방송에 나온 내용을 넣어놓고 뭐 사람들 댓글을 막 캡처해서 올려놓고 하니까 아 뭔가 그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제가 저한테 이제 이명박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싸웠어요. 싸우고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이명박 뭐 경제로 맞았다, 누구랑 말싸움이 벌였다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당시에는 그 이명박 업적을 쳐요. 경제 업적. 한번 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외워서 친구랑 오프라인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오히려 이명박을 막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세 줄 요약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DC에서 이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긴 글 같은 거는 우리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세 줄로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것도 뭔가를 패방 놓고 비아냥되기는 쉽지만 뭔가를 설명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좀 민주진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구도기도 하죠. 왜냐면 뭔가 설득하려면 데이터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글이 짧게 뭔가를 요약하다 보면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파고들면 뭔가 이제 그 꼬투리 잡을 게 생기고 이걸 오프라인의 토론 방식으로 가져오고 그걸 되게 잘 그럴듯하게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라고 봅니다. 좀 뒤에서 좀 말씀 뒤에서 좀 말씀드리자고요. 커뮤니티가 1900년대 후반일 수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이 안에도 보면 세계관이 각자 다 다르죠. 어디는 축구,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연예인 등등 다 이 안에 관심사가 다른데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보 유통 창구가 되게 단순했죠. 크게 봤을 때 방송이 있을 거고 뭐 그나마 뭐 이런 인터넷 게시판 몇 개가 좀 있을 거고 그 정도였다면 지금 완전히 여기는 다 다른 세상을 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가치를 뭐 아니면 어떤 정책을 알릴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까? 만약에 안다고 치면 여기서 우호적인 사람은 얼마나 되고 뭐 비판적인 사람은 또 얼마나 되고 뭐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이거를 매 순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좋아한다거나 특정 사안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최소한 여기서 끌어올 수 있는 사람, 뭔가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되게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 다양한 플랫폼 안에 특히 아프리카 TV를 좀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여기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도 아프리카 BJ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런 활동하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지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럼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부터 이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굉장히 파편화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요즘 언론에서 MG다 뭐다 하면서 뭐 특징을 분석하고 그거 책 보고 와가지고 야 MG는 요즘 이렇다던데 하고 정책 뭐 대안 같은 걸 찾으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대중들한테 좀 다가갔냐 거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저렇게 합성해가지고 영화, 문화적인 요소로 스며들죠. 그래서 원래 정치는 정치 세계 안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런 식으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저렇게 희화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특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회의 할 때도 청소년들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좋고 싫고 뭐 나쁘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리는 게, 조롱하는 게 유행, 이런 식으로 막 일베 손가락 써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기도 하고, 이걸 제가 너무 끔찍해서 가려놨는데, 세핑 그 막 이런 노래, 요즘 노래 있잖아요, 힙합이라든지 뭐 음악 이런 쪽에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엮어서 쉽게 말해서 정치는 모르지만 이런 뭐 힙합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젊은 층들한테 저런 식으로 접근한다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은 모르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얼굴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런 그 손길을 뻗고 있는데, 이런 내 맘을 모르면 왜 요즘 친구들은 노무현 대통령 뭐 겪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이렇게 놀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단호하게 끊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때 방구석에서 저렇게 숨어가지고 악플이나 달던 루저들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거기서 또 대치기를 나섭니다. 뭐냐면 일베의 검사들, 뭐 변호사, 소위 사짜 직업들이 인증을 남긴 거예요. 우리들 찌질이들 아닌데 우리 현생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데, 이게 일베라는 곳을 보통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싹 빼고 특정한 커뮤니티에 이렇게 내가 소속감을 느낀 어떤 공간에 이런 사람들이 막 자랑스럽게 소위 말한 그 사짜 직업들이 인증을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막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시계라고 시계까지 뿌려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젊은 층 우구나 심리적 강화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내가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이런 시계가 올라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국가정보원 NIS 마크가 딱 박힌 시계가 나 받았다고 인증샷 올리면 사람 심리가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은데 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친절하게 어떻게 받는지까지 다 설명해 놓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욕하거나 북한을 좀 띄워주는 것 같은 게시글 있으면 저희 국정원 콜센터에 신고해라, 그럼 너 줄게. 실제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막 시계 받고 뭐 거기에 또 자부심도 심어주고 막 애국심도 심어주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들의 심리적 잼번이랑 얽힌 것도 사실 굉장히 많고,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금 보면은 더더욱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정말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얽힌 게 많이 있는데,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의 주장의 권위를 높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술자리에서 지인들하고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 1배에 나온 A라는 사안을 놓고 얘기한다. 그럼 요즘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근데 그 똑같은 A라는 내용을 하버드의 램지어라는 교수의 논문에 걸 가져갑니다. 싫어요, 실제로. 그럼 그때부터는 방금 전까지 1배에 있던 A라는 내용이 하버드 교수 논문에 들어간 A로 이렇게 포장이 되겠죠. 그럼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버드 교수 논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넌 그걸 부정하냐? 라고 하면 방금 전까지 1배를 비판하던 내가 하버드 교수를 마치 비판하는 구도가 돼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지인들 사이에서는 하버드가 주는 어떤 권위같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비판하면 결국에 나중에 듣는 소리는 너 너무 정치에 몰입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저런 방식으로 권위를 띄우는데, 높이는데, 그런 방법들도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이명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어쩌다가 변했냐? 뭐 변한 계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제가 뭐 이명박 씨랑 막 재판까지 가서 그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전 딱 이 심리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심리전이 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보통 프로게이머들이 나중에 실력이 늘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기가 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차이냐? 보통은 심리전입니다. 기본기는 어느 정도 쌓이면 거기서 발전은 없고, 상대방을 도발한다거나 혹은 대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뭐 멘탈을 흔들 법한 것들을 찾아서 상대방이 삐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우위를 가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전이 되게 중요했는데, 처음에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런 단어가 나오길래 되게 호기심이 갔어요. 심리전이 왜 정치권에서 나오지? 그러면서 들여다봤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뭐 심리전을 벌였다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해가지고 박근혜 그 촛불 들고 저도 나가면서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이 정말 잘못된 거였고, 나중에 깨달은 게 아 저게 심리전의 결과에 내가 낚인 거였구나. 물론
무조건 그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내면의 욕망을 저들이 건드린 것도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뭐 강자 동일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낚여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달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가랑비 옷젖듯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모욕주기 3단계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심리학자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모욕주기 3단계라는 이론을 현실에 대입합니다.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권위훼손하고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들고 고립시킨다. 이게 방법은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파괴력이 엄청난 게, 뭐 예를 들어서 친노라는 세력은 깨끗하다는 이미지였다 라고 저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친노라는 세력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 깨끗하다에 뒤집어서 부패했다 라는 그 프레임을 잡아야겠다 마음 먹으면 공작의 ABC를 따라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전략 전술을 실제로 구상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저들과 더 이상 적어도 이런 이명박 같은 사람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저는 결론을 내린 거고, 아무리 봐도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상대는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게 부딪히는 걸 택한 입장이고, 실제로 아까 뭐 괴벨스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명박 때도 괴벨스 전략을 저렇게 연구를 해서 하나 가져오는 게 사람의 부정적 이미지는 평생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게 나와요. 그래서 일베 통해서 배포했다는 것도 나오고, 영정사진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아까 제가 1단계로 권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노알라라고 아마 저 사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호알라를 합성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심리학자 불러갖고 코칭 받고 한 짓이고요. 저걸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훼손시키면, 특히 정치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도라든지 아 뭐 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두들겨 맞으면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뒤에서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 어쨌든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은 고립이 되는 거다, 그런 전략을 쓴 거고, 민주 진영이 앞으로 저 전략은 계속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 차차 말씀드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책임이 좌파 있다는 걸 알려라 라고 원세훈이 지시하면 실제 조치까지 합니다. 그래서 좌파 제한 논리 개발 및 활용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이인규 관련한 기사 보셨죠? 네. 그 이인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문재인의 무능으로 노무현 뭐 이런 얘기 한 게 요런 전략 중에 하나죠. 정말 양심이 없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보통 심리전이라 그러면 댓글 많이 다는 거, 댓글 부대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아까 뭐 심리전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걸 그냥 소통의 기술이라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히려 되게 순화되지 않겠습니까? 내부만의 문제도 아닌 게, 저희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추려놨지만 시민사회라든지 일반인들까지 저렇게 포섭을 하기 위해서 별별 짓들을 다져질러요. 세무조사 같은 걸 진행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뿌락치를 신는다든지, 혹은 뭔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박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내부 계획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은 빨리 대응 전략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안에 막 갈라치기도 하고 종교계 인사까지 뭘 설득하고 뭐 여름 전 저 언론 통해서 하고, 아무튼 진짜 별별 짓들을 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보수 기득권의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짓까지 저지를까, 윤리적인 거 다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쫙 적었다고 치면,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지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통 윤리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건 안 하겠지 싶은 걸 저들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저들은 다 하는구나, 그 정도로 악랄한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희화화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이상해요. 뭐 수준도 낮아 보이고 저거 뭐냐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되게 고급지게 만들면 전문가 속들 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일부러 사람들이 봤을 때 막 눈살 찌푸리고 뭔가 그냥 좀 극단적인 네티즌이 만든 것처럼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심리전에 대해서 가끔 그 파급 효과를 되게 우습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 라든지
뭐 좋은 부호들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좋은 부호가 중요하다 보지만 작정하고 심리전을 걸어 들어온다고 치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차차 또 말씀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꼭 그에 반대하는 심리전 펴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폭로한 내용이고 심지어 이게 이명박 정부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넘어와서도 똑같습니다. 세월호,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선 세월호 지겹다, 세월호 입장 이런 논리를 또 만들어봤고 일베를 건전한 보수라고 포지셔닝 시킨 다음에 막 뿌렸죠. 당시 유가족 사찰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실제로 온라인상을 보면 아 근데 세월호 좀 지겨운 거 아니야? 라든지 아주 유족들 뭐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뭐 대학교 뭐 가려고 지금 계속 발악하는 거 아니야? 대학 뭐 특혜 받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이게 복잡한 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심리적이고 작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무언가 극단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한번 뿌리고 쓱 사라지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확 공감을 주고 받다 보면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욕망을 건드리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세계에 있는 온라인 심리전이 너무 무섭다는 거고 이후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2구 참사가 있었죠. 정말 놀라우리만치 되게 빠르게 뭐 개개인들이 그냥 놀러 간 건데 여기에 뭔 진상규명이 필요하냐 등등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 얘기만 꺼내면 바로 덮는 논리를 개발했는데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아킬레스 걸리다 보니까 그쪽에만 연구를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나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번 경찰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거는 뭐 또 일베 같은 데에다가 희생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올라왔다. 이게 뭐 국정원에 대해서 경찰은 그럼 어떠한가 보면은 뭐 군대라든지 경찰도 이명박 정부 때 여론조작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위, 대규모 시위를 할 때 교통체증이나 시민 불편을 그 유발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뭐 윤석열 정부로 치면은 전작년 화물연대 파업을 할 때 아 나 좀 교통에 좀 차질 빚어서 나 너무 뭐 약속에 늦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나 둘씩 뿌리면서 아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저들도 시위 방식을 바꿀 필요는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나 뭐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참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전선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이 상황을 이명박 정부 때 대놓고 경찰들까지 나서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선 전혀 대화를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끌고 경찰이라든지 이런 댓글 부대 몇 명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 온라인상에 나 너무 불편한데 이러면 실제 불편을 겪는 이 시위를 이해하고 그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쯤 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불편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심지어 저는 진짜 경악을 했던 게 용산 참사 있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그걸 덮으려고 강호순 사건을 활용합니다. 강호순 사건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니 거기로 시선 돌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이었고 더 황당한 건 당시에 그 경찰의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오히려 강호순 사건을 잘 해결하면 긍정적 프레임으로 뒤집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현재 뭐 사이버 수사위원들은 각종 여론조사, 투표 참여 독려하면서 여론에만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MB 지지단체가 국정원에 돈 받고 정권 옹호, 친위활동 요즘으로 치면 사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버들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누가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더더욱 복잡해진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의경 출신이었어요. 근데 의경 때 이명 박근혜 때 딱 그 군 기간이었는데 제가 의경 때는 그 경찰학교 한 2, 3주 정도 갑니다. 경찰학교에서 요 관련한 영상을 수시로 보여줘요. 교육 시간 때 뭐냐면 시위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두창을 찌르고 그럼 경찰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방패 뺏기고 헬멧 뺏기고 막 진짜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 보여주면 의경 입장에선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혹은 뭐 이 시위대가 왜 나왔는지 이런 건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나갔을 때 여기서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나도 저렇게 털리는 거 아니야? 하고 자연스럽게 반감을 가지게 돼요. 이미 전투력이 충만해진 상태로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사회로 나오고 그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것도 가스라이팅 방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경찰관을 향해서 뭐 신라를 뿌린다든가
시위대가 과격하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뿌려가지고 이런 여론전을 하는 하나고요. 폭력 시위, 노사 분쟁, 북핵 문제, 요 세 가지가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린다. 사실 지금 요 얼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 갖다 넣어도 똑같죠. 하는 얘기가 똑같대요. 지금 뭐 노조 얘기하고 북핵 문제 얘기하고 시위 때문에 뭐 나라의 국격이 어쩌고 하고 진짜 똑같습니다. 술만 좀 차이가 나는 건가 싶은데 요거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건폭이란 말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렇게 노조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노조까지 다 끌어안는다 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이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서 느슨한 연대를 행할 것이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심지어 MBC도 이명박 정부랑 지금 윤석열 정부 똑같아요. 그때도 MBC가 무슨 좌파 방송이라 그러고 뭐 그 사찰도 하고 뭐 삼진아웃 퇴출 얘기하면서 그때 PD 수첩이라든지 뭐 기자까지도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이든 날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더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댓글을 보면 뭐 MBC 좌파 방송이네 이렇게 때리죠. 그럼 그걸 맞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계적 균형 저도 많이 싫어하긴 하지만 좌파 방송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시청자 반은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MBC 같은 방송은 그럼 이제 민주당도 때리는 거에 더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해가는 거다. 조금씩 자꾸 저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쓴다. 민주진보는 주로 연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있을 때는 겁이 없는데 따로따로 있으면 그렇게 겁이 많더라 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각개격파 한 명씩 따로따로 공략하겠다 라는 걸 자기네들이 전략으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전에 11년도 때 조국 당시 교수도 있었고요. 뭐 법무부 장관 되기 한참 전이고 근데 이때도 서울대로도 압박 전화하고 조국 개인 막 그 가족들도 진작부터 막 털었었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든 본보기로 탈탈 털어버린다. 아까 모욕주기 3단계를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잊어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정원의 한 프락치가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영상을 못 찾겠던데 스포트라이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도 그냥 말만 했을 때는 너무 황당해갖고 안 믿기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방송, 언론에 나온 내용만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정원은 선배 남편이 민주노총 활동가란 이유로 지하혁명 간부로 조작하려 했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간첩단 얘기, 국정원의 등판 이런 거 보면 똑같아요. 이들은 써먹었던 방식을 계속 써먹는 것 같은데 이때도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국정원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 현직 국회의원, 기자들 다 사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일을 주고받는데 갈비 구인분 추가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암호를 쓰는 겁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도 바로 꼬리 자를 수 있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보면은 문제가 누가 봐도 터졌는데도 끝까지 법적으로만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회피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 나오면 아 그때 한번 사과하는 신용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이 저지선을 뒤로 물려놓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그 고지전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아까 타도, 뭐 규탄 이런 얘기는 했지만 말만으로 우리가 타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보도랑 논조가 거의 비슷해요. 민간인 사찰 얘기 나오고 간첩단 확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충격받았던 건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대응 심리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통일부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심리전이란 단어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왔다는 게 왜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00명의 댓글 부대도 당시에 드러난 바가 있어요. 물론 이명박 정부 때 드러난 건 아니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다가 일부가 전 그냥 드러난 거라 보는데 이 3,500명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궁금하죠.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당정청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일단 요 사안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분도 많이 안 계셨고 심지어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난 거다 보니까 또 저들이 협조적으로 하지도 않을 거고 결국 제가 국회 정무위까지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 문턱이 막혔는데 이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당장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검찰부터 시작 이제 아예 검찰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발을 한다 해도 당원들한테 우리 고발했습니다 까진 전할 수 있지만 검찰이 진짜 이걸 확실하게 수사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정권 다시 교체를 했을 때
그때 이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 그걸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저런 내용들을 막 뿌리면서 심리전 벌였는데, 최근에 심리전이라고 그냥 이 포털에 검색해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 확 얘기한 것도 나올 겁니다. 이 심리전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 삼성 비리 의혹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었는데, 2008년 딱 15년 전이죠. 이때도 정규직으로 인터넷 여론을 공작하는 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150명. 15년 전에 150명을 정규직으로 댓글만 다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뭐 삼성에서 15년 지나서 지금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저도 확실하게 뭐 하고 있다고는 못하지만, 과연 그들이 이제는 그럼 제품으로 승부하자 이렇게 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심지어 저렇게 포털 노출되는 거라든지 댓글까지 디테일하게 관여를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권에서는 여태까지는 주로 거대 담론 싸움이었죠. 그동안 뭐 민주대 독재라든지 큰 틀에서 싸우니까, 아니 뭐 댓글 한두 개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경 써 라든지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들은 되게 꼼꼼하게 여기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데, 굉장히 꼼꼼한 인간이에요. 저는 뭐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아무튼 정말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저들은 인간의 혐오를 조장하기도 하고, 이쪽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들은 자본도 있고, 나름 이쪽에 전 브레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게 아까 잭먼이 말씀드렸듯이 일본 쪽이랑도 연결되고, 이 거대한 세력을 우리 그냥 민주시민들의 선의에만 맡기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는 절대 못 버틴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삼성 요청받고 정경영 자금까지 지원했던 게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뭔가 삼성이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이다, 뭐 내 자식은 그래도 삼성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일종의 성공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삼성이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삼성 뭐 잘못 건드리면, 어설프게 건드리면 괜히 또 역풍 맞기도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넘어가고, 이런 조작 의심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하면서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고 하는 내용이, 뭐 그래서 어떤 직장인이, 이게 블라인드인데요, 직장인이 하나 이런 거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잘못됐다 아니다 떠나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복붙이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뭔가 의도가 담겼다는 거고, 이러면 또 이제 이게 불붙어서, 심지어 뭐 저렇게 채용 정보에 레이트판에다가 고부 갈등, 부부 갈등을 올릴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이 빨간 박스, 이게 작성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작성자가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원래는 가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글을 올리고 대댓글에다가 바로 크크 진짜 대박이야 뭐 이러면서 한 거죠. 여기서 진짜 외부인은 저 크크크크라고 빨간 박스 없는 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빨간 박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걸 딱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마디로 이런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대다. 그것도 한두 명만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여론을 마치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실제로 이게 왜 유독 한국은 이상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전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인들도 충격을 받아서 포스트 트루스 뭐 저런 책도 나온 거고, 계속 분석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맞나, 집단 지성이 맞나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건데, 실제로 지금 이 탈진실의 시대에서 정말 다양한 트롤부대들도 있습니다. 중국 사례만 제가 하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우마오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왜 우마오당이냐면 댓글이나 게시글 한 건당 5마오, 그래서 우마오당이라고 불려요. 하나로 한 95원 받는 건데, 뭐 하는 거냐, 정체를 숨기고 최신 정책을 터득한 다음에 지역과 전공을 넘나들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러 방향 유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더 놀라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정말 놀라웠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저 한국에 우마우당이 있다고 가정하고, 뭐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논리가 생기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안 믿고 비판하고 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 그럴듯하게 이상한 가짜뉴스를 막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한 100가지 정보가 있을 때 한두 가지가 우리가 뿌린 주장, 어떤 팩트라고 치면 나머지 98개를 최대 이상한 걸로 덮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 한두 가지의 팩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시대 자체가.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의 뭐 정치적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든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전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1대1로 보고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A라는 생각을 가지겠지.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에서 얘기 들어보면 내 주위에 일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당연히 없죠. 어느 사람이 지금 일배의 이상한 이미지란 거 아는데 오프라인에서 저 일배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내 자식은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일배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사실 이거 말고도 신천지랑도 또 얽힌 게 많은데 이게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재판까지 간 게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2030을 타겟팅한다는 거 그리고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 만든다는 거 이런 것도 저들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노사모를 되게 무서워했대요. 실제로 저도 여기저기 이 관련한 전문가들 만나서 들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삼웅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하나의 교회라고 치면 제가 신천지 신도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신천지 제가 아는 신도들을 여기에 꽂아 넣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교체가 되면 점점 더 멀쩡한 분들은 딴 데로 가고 그럼 나중에는 훨씬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뒤덮고 나중에는 아예 제가 다 점령한다. 신천지 신도로. 그래서 산 옮기기. 아예 교회를 통째로 흡수한다는 개념인데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걸 합니다. 근데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랑비 옷 젖듯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이거 뭐 대응하자 이건 불가능한 거고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테라포밍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커뮤니티 와가지고 몇 명만 작정하고 분탕을 친다거나 이상한 논쟁을 걸면 커뮤니티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사실 그 커뮤니티의 문제는 또 운영진들한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한번 넘어갈게요. 수십 개만 들어갔고 이런 걸 막 뿌려대니까 그냥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그 부정적인 인식은 오래간다. 개베스 내용을 했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 이명박 시즌2라 불리는 윤석열 정말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뭐 10만 인재 양성한다는데 아까 쭉 이명박 정부의 그런 사이버 가지고 장난쳤던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이 사이버로 장난은 안 칠까? 정말 순수하게 본인들의 실력으로 승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공감하는 분들은 아마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지금 보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정권을 되찾았을 때 반드시 이 뿌리를 한번 뽑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첩 얘기가 여기저기 도배가 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씨가 처음으로 공식 일정 다시 최근에 시작한 게 천안함 관련한 날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명박이 다시 뭐 기지개를 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19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남성들한테선 유독 이명박 씨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딱 저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냥 이상한 놈들이라고 저걸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이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보시면 되고 저 오른쪽 위에 사진은 최근 뭐 반일 괴담, 69시간 괴담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저렇게 붙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광우병까지 갖고 오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저들이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뭐 2000년대생이라든지 이들은 광우병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그냥 직접 그게 체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에서 광우병 때 민주당 쪽에서 뭐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쭉 지난 몇 년간 뿌려온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을 기점으로 그것까지 아예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기서 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든지 뭐 뉴라이트 세력들이 지금 이승만을 다시 뭐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면서 기념관에다 수백억을 지금 쓴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역사를 뒤집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세대는 5.18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남들이 막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뭔가 노이즈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포스트트루스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노이즈가 있으면 뭔가 문제는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뿌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을 다시 뒤집기를 시도하겠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런 걸 하겠다. 그럼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대응 논리를 빠르게 찾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들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 갑자기 막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라고 심지어 최근 천하람 위원장은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했죠. 자기가 당대표가 됐다면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사진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봤을 때 어떨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왜냐면 당장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환생경 경제 타령하고 막 진짜 대놓고 조롱하고 앞에 뭐 그 노벨 평화상도 취소해달라고 청원까지 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하냐 라고 하는데 저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네들의 이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전선을 넓힐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되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젊은 정치인 지망생들이 뭐 보통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안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갈 것인가.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저들이 계속 희화화하고 조롱해놨던 걸 걷어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최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더 많이 사회로 나왔을 때 어떻게 설득할 거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리고 지금도 계속 희화화가 뭐 MC 무용부터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화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 순간에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제가 가서 강의를 다녀보면 한 반에 꼭 그런 콘텐츠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어가겠다는 말만 하면 그거 어떻게 이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단계가 필요하다 보는 거고 민심은 다르다. 심지어 민주연구원에서 제가 이사로 잠깐 있을 때 이거 중요하다고 내부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뭐 제가 이사 임기가 끝나고 돌보돌아서 이런 게 오더라고요. 커뮤니티와 일반 민심이 다른 이유라고 해서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저도 받았는데 커뮤니티와 일반 민심 당연히 다릅니다.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안을 뭐 한 80%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똑같이 80%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강조하냐면 보통 바쁜 사람들은 기사 제목 보고 상위 댓글 몇 개 좀 보고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여론 쭉 훑어보고 근데 사람들이 A라는 사안을 좋아하네 혹은 싫어하네 그럼 그게 그냥 머릿속에 계속 그 잔상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커뮤니티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각종 그 언론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게 문재인 정부 인국공대인데 나중에 드러났죠. 이 가짜였다는 게. 근데 하지만 이게 당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분노를 키우면서 여기저기 퍼지니까 언론인들도 뛰어듭니다. 언론인들 입장에선 지금 대부분 트래픽 장사,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핫한 게 있다. 펜코 같은 데서 조회수 막 30만씩 나온다. 그럼 일단 그 기사 쓰고 봅니다. 펜코 입장에서 효능감을 느끼겠죠. 내가 글 하나 썼는데 이게 언론까지 타네. 그럼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거기에 막 계속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라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 한 줌이니까 여기에 정치인들이 휩쓸리면 안 된다 하고 거기에 노무현 정신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뭐 어디 흔들려서 커뮤니티에 왔다 갔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언론, 유튜브, 각종 SNS 등등 심지어 나무위키 같은 데까지 연결되는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정치 영역의 고지전 전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유튜브 말고 저도 정치 유튜브죠. 말고 뭐 게임이나 영화 리뷰나 브이로그 방식, 먹방 이런 채널들에서 평소에 정치 얘기 절대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중립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걸 한 번씩 떨어뜨리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외교는 이거 잘한 거다 라든지 너무 그게 좀 리스크가 있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도로 이걸 세탁을 해주면 그런 채널들은 보통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48년 건국절 같은 것도 잘 보는 뭐 영화 리뷰 유튜버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결정적일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까지 다가온 상황에 이런 채널들이 그럼 뭐가 있는지를 정치권에서 정말 잘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뭐 그거를 뭐 당연히 고소고발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게 뭐 좌표 찍어갖고 공격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흘리는가를 캐치를 해야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뭐 공감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자든지 홍보소통 뭐 위원회에서 누구를 임명하면 뭐 혹은 제가 뭐 온라인 대응팀 가면 하루아침에 바쁠 테니까 저를 도와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 한 명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여태까지 저도 몇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분 만났는데 아무도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근데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를 하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뭐 혹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표현의 자유다. 가세현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선을 넘어놓고도 표현의 자유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몇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이 또래 집단 문화, 10대들에 대해서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세대포위론 얘기를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정치권에서도 대부분 10대를 늘 이렇게 배척해놨어요. 뭐 공부를 해야 될 때라든지 특히 국민의힘에서 분명 그런 워딩 쓰는 사람 한 명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민주연구원 이사 있을 때 10대들한테 계속 좀 어필해야 된다. 길게 보고 어차피 곧 유권자가 될 테니 지금 당장 훌륭한 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10대들한테도 좀 발언권을 주고 10대들 중에서도 되게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이 온라인 밈이나 트렌드 같은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인스타 같은 SNS가 대표적인데 상대적 박탈감 아까 뭐 인국공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뭔가 주식도 그렇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정서들을 부추기는 건 쉽죠. 근데 그 불씨를 끄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주로 이거를 부추기는 거는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책임질 필요도 없고 불 저질러 놓으면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고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일단 이런 걸 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기본적인 인지 편향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인데 제가 이론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소통의 핵심을 세 가지만 제가 꼽아보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는 정서적 일체감, 특정한 정치인이든 혹은 어떤 집단이든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게끔 계속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그냥 뭐 말만으로는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능감을 통해서 계속 늘려봐야죠. 근데 이 효능감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돈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사회가 변하는 걸 체감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 주위 사람들의 효능감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키워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속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게 쏟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1시간 반, 2시간 한다 치면 이 2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고 다시 딱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새로운 카톡도 와 있고 여기 연락 좀 하면 또 그 사이에 소식 쏟아져 있고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전은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카의 시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교통사고 나면 레카가 뛰어들잖아요 바로.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도 이슈가 예전에 네이버 실검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뜨면 바로 레카가 출동한다 라는 의미에서 사이버 레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이거를 비판만 하는데 그치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통 여의도 레카로 하태경 의원을 꼽는데 뭔가 사람들 주목받는 데 있으면 꼭 옆에 사진 다 찍고 있어요. 언제 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르죠. 근데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효능감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효능감을 보여주면 그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톤을 타고 이 사람한테 제보하라고 하죠. 그럼 알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제가 현실 정치인도 아닌데 DM이나 메일이나 등등으로 계속 제보가 와요. 그 중에서 내가 이거 뛰어들겠다 싶은 게 있으면 뛰어들고 특히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훨씬 더 뭐 발언을 했을 때 언론에도 실리고 뭔가 이슈 메이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의 정치인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슈를 선점하고 그걸 공론화시키고 해결 능력까지 이게 세트로 묶음으로 이건 뭐 청년이고 아니고 떠나서 모든 정치인한테 필요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태경을 보면 그 해결 능력 앞단계까지는 확실히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그럼 민주당에선 최소한 해결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하태경을 상대해야 된다. 그럼 우리 쪽에서 하태경이 저렇게 레카질하고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상대할 거냐?
당장 총선 앞두고 하태경이 이대남한테 어필한다고 엄청나게 또 언플을 할 거고, 실제로 뭐 게임 e스포츠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언플 할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미리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국에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해도 유한하고 정보는 무한하죠. 정말 많은 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흐름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부터 뭐 왓챠 등등 볼 거 많잖아요. 더 이렇게 사용시간 점유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탄소년단 그 방시혁의 하이브에서도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 무슨 의미냐면 본인들의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균 1시간을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 분석 결과. 그럼 그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 NFT나 뭐 게임이나 이런 요소를 엮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점유율을 더 오래 하도록 그런 쪽으로 시간을 쓰는 거고, 또 임영웅 다들 아시죠? TV조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봤고,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냥 임영웅 보려고 TV조선 하루 종일 켜놓는 경우도 있죠. 알아서 임영웅도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패널들 다 나와서 욕도 하고, 그럼 정치 잘 모르지만 그게 머릿속에 계속 가랑비 어쩌듯이 스며드는 겁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TV조선에서도 이런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 이용해 먹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올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 창업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경쟁 상대는 잠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자는 사람이면 넷플에 1시간 더 쓰게 해서 7시간 자게 하고 여기에 시간 더 쓰게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게임, 사람들이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하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넷플릭스로 끌어오겠다는 이런 나름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소비자의 일과 시간을 뺏기 위한 모든 게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게,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특히 볼거리, 놀거리가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능한 관점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정치 얘기가 아니더라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람들을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른 것도 볼 게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라도 그들 입장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강연을 하고, 제가 뭐 SCB에 뭐 이 생태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뺏어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 사이버 레카들이 논란이 있지만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든 혹은 뭐 다른 방식을 찾든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되고, 되게 재밌는 건 언론 같은 데서도 뭐 레카의 뭐 자극적인 방송이라고 다 욕은 하는데, 그런 얘기라는 그런 걸 다른 방송도 되게 자극적으로 썸네일 달고 제목 달아요. 왜냐면 그거 일단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관종 말씀드린 것도, 가끔 보면 이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이 뭔가 한 시간짜리 이걸 대중들이 알아야 돼 하고 방송을 하는데 조회수가 막 10 막 이래요. 그럼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안 보면 없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관종 얘기를 한 거고, 특히 이 관종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느꼈어요. 저거지 빼지달라 그런 애부터 해서 뭐 관종이네 눈에 튀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도 한동안 어떤 이슈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그 대통령실 얘기처럼 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 이슈는 계속 뺏기고 전선은 좁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건, 결국에는 그런 고민하고 누군가가 나서는 걸 봤을 때 그 사람한테도 관종이래요. 갑자기 지정치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제가 생각한 건,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이슈는 관종이라고 그 사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관종 싸움을 하든 말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와서 보셨듯이 실시간으로 365일 저쪽에서 물량 공세 퍼붓고 정말 치밀하게 심리전 하는데, 우리끼리 지금 뭐 여기서 관종이네 아니네, 그럼 이번엔 너 차례네 이런 거 할 때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각자가 유능한 관종이 돼서 자기 포지션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쪽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엔 당연히 뭐 저출생 양극화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대안 없죠. 저는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스타크래프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스커지라든지 이런 유닛들이 저쪽에 막 부딪혀가지고 누군가의 마크를 하는 유닛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견제를 하고 마크를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걸 두고 대안이 뭐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참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온라인 심리전과 여론전에 대한 대안을 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정말 다양한 데 막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 영화 등등. 근데 이제는 이 마케팅 흐름도 변했다는 겁니다. 각 채널에 맞게끔 세분화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정치권에서 주로 어떤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포스터 하나를 만들어서 이게 뭐 꼭 다른 플랫폼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커뮤니티 같은 데도 다 막 붙여넣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리앙, 딴지 등등등 그냥 다 그걸 올리는데 뭐 커뮤니티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거기에 맞게끔 눈높이에도 맞춰서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맞춰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훨씬 귀찮아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있는 사람이 또 유리해지겠죠. 그냥 돈 주고 뭐 맡기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급 정보들은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뭐 혐오의 상품화라든지 뭐 대통령부터 지금 저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니까 뭐 일장기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사이버불링 문제도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전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혓바닥 살인마들이 돈을 몇 억씩 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있었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동안 연예인들도 악플에 시달렸던 분들 많고 근데 막 선풀달기 운동 이런 거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처벌을 해달라고 오랫동안 쌓여왔고 대선 과정에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연예인 혹은 막 자영업자분들도 그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 과도한 사이버불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확 관심을 끌어서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좀 푸시했었는데 이게 그냥 묻혀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던 타이밍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와서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면 저야 간절할 수 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쩍보라고 뭐 미국과 갖고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다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지금 요 사안은 좀 뒤로 미뤄진 거고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간절하다고 이거 꼭 다뤄주세요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라는 거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먹힐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현재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소식에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갖고 이 이야기로 시선을 끌게 만들 것이냐를 정말 열심히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귀찮죠 당연히. 근데 귀찮으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고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하면 그게 또 이제 이슈를 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베 회원을 제가 공개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저렇게 박제하고 나면 글 삭제하고 도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베 아플로드 같은 경우에도 일베 말고도 펜코 유저도 제가 한번 고소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고소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놀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공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일베 아플로드 대응하는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뭔가 댓글 부대들 입장에서 믿을 게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계속 뭐 패드립이 됐든 뭐가 됐든 당당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그 경찰 연락 받고 나면 전화가 옵니다. 제발 봐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몇몇 버팅기는 유저들을 주로 계속 저장해두고 그 추적을 계속합니다. 수시로. 그러다 보면 뭐 특정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작전 세력이거나 뭔가 댓글 부대라고 치면 그게 저들이 누군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보지 않고 누군가 여기서 이런 브레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원하는 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뿌려진다. 근데 전 이런 뿌리를 찾아가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면상 뭐 드러나는 특히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전 진짜 핵심은 언론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반 민심인 것처럼 끌어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쓱 뿌리게 만든 다음에 언론이 받아먹게 하는 거를 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럼 결국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계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 뿌리를 몇 개를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이런 방방과 정서 같은 것도 있는데 게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문제양 얘기하고 찐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막 제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패드립까지 하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계속 예 뭐라 해야 돼 이게 정치적인 사안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재앙이다 뭐다 이런 것도 아예 유행처럼 그냥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한테 너 민주당 가서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 속에선 요 게임 커뮤니티, 유튜브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같이 뭐 BJ들끼리 만나면 다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성동격서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프레임 전쟁이 중요한 것도 아마 다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고소했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이 30대 청년은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로 나왔던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였고 총선에 그러니까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민주당 타이틀을 앞세우니까 민주당이 욕을 먹고 여기선 30대 청년을 대통령이 고소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욕을 먹고 단순히 무슨 욕해서 고소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명박 재단 측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당당하면 이명박 씨 본인이 고소해라 했더니 그래도 괘씸죄로 걸렸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뭐 이것저것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실제로 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밈도 참고로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 좀 단기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자꾸 승패에 집착하지 마라.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인데 처음에 저는 이준석 대표를 한 몇 년 전에 봤을 때 되게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지지자들도 그런 스포츠처럼 보는 게 있거든요. 뭐 우리 팀의 에이스로 이준석, 다른 팀의 에이스 누구 있어? 우리는 여기 막 하버드고 토론 잘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세 싸움이라고 봐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직접 한 말입니다. 게임은 빡치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본인이 사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게 윤핵관이란 말만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반응한다. 이게 발작 버튼인 걸 내가 찾았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계속 윤핵관 윤핵관 해요. 그때마다 약간 무릎 때리면 튀어나오듯이 막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고 다음날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다음날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고 다음날 일면을 차지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홍보 소통이라고 봤을 때 이준석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과 시간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도 되게 잘하죠. 뭐 빠니보틀 얘기하고 곽튜브 얘기해서 정치를 잘 몰라도 빠니보틀 구독자 혹은 뭐 곽튜브 구독자 몇백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쳐다보게 만들고 이게 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따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잘못하면 뭐 정치 묻혔다가 뭐 역풍 맞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방식들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장치들이 있는데 제가 왜 게임처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스타크래프트의 좀 벌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벌처의 그 지뢰를 설치할 수 있는 유닛인데 이런 지뢰들 정말 이런 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뭐 호남 지지율 얘기하면서 특수부대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보통 5.18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5.18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누군가가 태클 걸기를 바라고 하는 워딩입니다. 이런 게 딱 그 얘기 하는 순간 딱 이준석이 이렇게 답을 하죠. 난 이거 얘기하면서 5.18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그 지뢰 짐작하냐. 네 머릿속에 이거 5.18 엮어 생각한 거 아니고 이게 흔히 그 토론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준석 화법이에요. 상대 바보 만들고 본인 쇼츠 같은 거 뽑아낸 거 다 뽑아낸 다음에 뭐 바보 민주당 스마트한 이준석 해갖고 민주당이 토론 발렸다. 그게 팩코 같은 데로 또 퍼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온라인상에 도배가 된다. 이런 덫 같은 거를 정말 잘못 물면 안 되고요. 특히 정진석 같은 사람들 이게 또 잘못 문 대표적 케이스죠. 막 선배의 우려를 딱 이 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딱 선배라고 하는 순간 이준석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요즘 청년들한테 어떻게 선배 타령을 하냐 하면서 굉장히 그 꼰대라고 몰아가서 알아서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도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고 다만 민주당에서 이준석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준석은 6070 세대 그 태극기 부대의 정서와 2030이 지금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충돌 전면 대결하기에도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왜냐면 저 태극기 들고 뭐 좌파 척결 뭐 이런 얘기를 공감하지 않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2030하고 지금 그 586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4050이 연결이 돼 있죠. 정서가. 자칫 잘못 얘기하면 86의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안에서 그러면 뭐 네가 꼰대네 네가 뭐 젊은 놈이 뭘 안다고 이렇게 대결 구도가 돼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요런 케이스를 잘못 보고 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민주당에 이준석 해보겠다고 무리수를 드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들이받으면 큰일 난다.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얍삽한 방법을 썼었는데 이제 마상 중이라고 이준석이라는 캐릭터를 분석했을 때 뭐 정치의 신처럼 저렇게 막 제갈량 행세하고 다니지만 자기 선거는 다 떨어졌다 해서
이런 걸 했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이런 세계관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국에서 갑자기 이런 패러디한 게시물들 막 이만희, 막 무송열 막 이런 계정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댓글 달면 이분들이 막 쫓아다녀가지고 댓글 막 몇십 명이 와갖고 댓글 다니까, 그때 당시에 대선 때 이준석 대표랑 원희룡 장관이랑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하도 그 이쪽 진영 와가지고 댓글 달길래 저도 거기 가서 댓글 다니까 이분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준석이 짜증나는지 차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준석 본인도 그 발작 버튼 남의 걸 찾아다니면서 그걸 계속 긁는 방식으로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데 본인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청년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대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온라인 고지전이라든지 기세 싸움에서는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된다. 현실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다 막 품격있고 합리적인 얘기만 하면 이런 싸움은 저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건 누가 대응할 거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이런 밈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결국 중요한 건 정보 유통망이라고, 여기 또 현실 정치 지역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역 내에서는 그럼 또 어디서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지역 내 카톡방이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경로단 같은 데서 또 헤게머니를 쥔 분들이 또 막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흩어지셨는지, 어디서 모이는지, 이게 또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 욕하면 대깨문, 노엘, 장재현 아들이죠. 그리고 이 최근에 세종, 거기서 일장기 건 사람도 너 대깨문이지? 이 보시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깨문이라고 욕하지? 이것도 사실 딱 1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이게 입에 붙는 거예요. 적어도 요 둘은 같은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서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캐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봐야지, 어떻게 지 뭐 대깨문이라고 하고 있어 저 이상한 놈들 이렇게 하고 넘기면 저기가 전선 영역을 계속 넓혀온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엔 만약에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 그 학생들의 관심사, 트렌드 같은 걸 파악을 해요. 그래서 뭐가 유행하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캐치한 다음에 그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조금씩 녹여내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제가 가랑비 얹었듯이 말씀드린 것도 내가 100이라는 생각이 있고 상대가 다른 의미에서 100을 갖고 있으면 그걸 내 쪽으로 확 끌어오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엇나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을 단단하게 무언가를 믿고 있다면 당장은 그냥 무리해서 이쪽으로 끌어온 전략보다는 거기에 균열만 주는 거, 아까 뭐 의심 한 번쯤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내로남불 대치기하는 여러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어느 순간 저기서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자유는 뭐 마치 보수의 것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저는 민주당이 그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걸 좀 뺏어올 필요도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 그렇게 시장과 싸운다고 뭐라 하더니 본인 필요할 때 뭐 부동산에는 개입하고 이런 내로남불도 차곡차곡 모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 69시간대에 그 보수적인 청년들도 많이 분열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펜코라고 보면 펜코가 뭐 민주당 싫어하니까 여기 못 찍어 이게 아니라 저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노조 그렇게 욕하더니 막상 지금 이런 69시간 뭐 120시간 이런 거 막는 건 노조들이다. 이럴 땐 노조한테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캐치를 해야 이런 걸로 파고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안에서도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지금은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확산시켜 가야 기존에 있는 50대 50 싸움에서 판을 바꿀 수 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50대 50도 아니죠. 어쨌든 그런 구도를 바꾸려면 결국 저 안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걸 쓱 가져와서 이쪽으로 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걸 되게 저쪽에서 잘하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다 모아두는 편인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폴더 같은 건 그럼 안에 내로남불, 뭐 딸 논란 다 모아두고, 이걸 왜 이렇게 모아두냐면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을 욕하잖아요. 아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맨날 버튼으로 폴더 들어가면 한동훈의 내로남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러이러한 내로남불이 있었다고 돌려주면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그 폴더를 따로 하는 거고, 참고로 여기 뭐 다 이 뭐라 해야 되지? 저기 욕할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이 방어논리도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 지형에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저쪽에서 몇 가지 공격할 게 보인다 싶으면 그 우리 쪽 사람들도 몇 개 갖고 있어야 그것도 방어도 되고, 또 저쪽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또 공격도 하고 뭐 저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이건 그냥 하나의 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저 개인으로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에너지를 모으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다. 아, 이거 맞다. 그 편의점으로도 이게 좋았어요. 공포보단 저는 무서워지는 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코칠질이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뭐 한동훈은 정말 막 검찰 독재 무서운 인간이다. 아 너무 영악하다. 이 영악하다는 게 사실 MB도 그렇지만 뭐 머리는 좋은데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쓴다 이러면, 저도 약간 머리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먹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머리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코칠질이처럼 저렇게 회의점 가서 진상 고객이다. 그래서 이 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1 더하기 1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널리 확산시켜서 그냥 웃음은 인간이다. 좀 속모양 디테일 보세요. 좀 반맛이죠. 저런 웃음다는 거를 특히 청년들은 그래요. 예전에 뭐 기성세대 분들끼리 싸우면 진짜 그 독재라는 게 체감이 됐던, 거리에 막 최루탄 날아다니고 군복 입던 사람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시대에서 지금은 비슷한 독재를 하고는 있지만 나름 그 능력주의랑도 막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잖아요. 검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 좋아갖고 저렇게 능력을 가졌고 그럼 어느 정도 저런 거 용인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지인들이 꽤 있는데, 그냥 그 이런 우습다는 거,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거나 대단하다거나 이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그냥 자기 혼자 말장난하고 꼭 댓글 마지막 댓글 자기가 남겨야 직성 풀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부터 실천하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고지전, 속도전, 심리전은, 고지전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딴지 클리앙은 민주진영이 되게 우호적인 분들 100이라고 예를 들어 수치를 놓고 펜포 엠팡을 저쪽 100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뭔가 애매하게 지금 중간 지점에서 싸우는 곳들이 있어요. 자주 전투가 벌어지는 곳들. 뭐 민주당도 애매하고 뭐 국힘도 애매하다든지 이런 곳에들 누가 신경 써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쫙 한번 데이터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그 흔들리는 곳에 우리가 고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다. 그걸 위해서는 속도전, 심리전을 이해해야 되고, 레카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이슈 선점하고 공론화를 하고 해결 능력을 가진 유능한 관종들이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 유통 창구 그리고 여론 형성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는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핵심 액기스를 잘 골라내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나중에 뭐 정권 교체가 되든 혹은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이런 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시선, 시간, 시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토론도 일종의 설득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의 과거 발언, 막 모순점 같은 걸 잘 모아두고 저쪽의 내부 분열 요소 같은 걸 파악해서 그걸 축적해놓고 토론에 나갈 때 우리 쪽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 진영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은 이런 말하고 장인찬은 이런 말해서 서로 싸우고 있던데 너 생각은 어떠냐 물으면, 이게 당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나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내 진영 안에서 두들겨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쪽에 분열 요소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축적해두는 게 필요하고, 이 방법을 토론해서 잘 그 능수능란하게 써먹는 게 이준석계 사람들이죠. 교묘하게 얘기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민주당 쪽으로 다 폭탄이 넘어와 있고, 그러면 분명히 공세적인 이슈인데도 어느 순간 내가 방어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가갖고 이상한 얘기 요즘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이제 우습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아까 악마와 희화 말씀드렸는데 뭐 전직 대통령이나 뭐 귀족 노조나 이런 거는 전쪽에서 계속 물량봉쇄 쏟아내는 거 한번 걷어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성과를 어필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얘기만 하면 그 시대를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야금야금 저쪽이 그걸 가져간다. 실제로 저기서 김대중 노무현을 언급하면 특히 전 천하람 씨를 보면서 되게 좀 걱정하는 건, 호남 계속 두들기고 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언급해서 안에서 맞았지만 계속 버티고 있죠. 그렇다는 건 결국에 제3자 입장에서 민주당 니네는 그런 말도 못하잖아. 니네 대통령 부정 못하잖아.
라면서 저쪽은 그나마 합리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거를 잘 설명한다든지 이런 걸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고 프레임 전쟁 등등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이따가 뭐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현실점에 빈 공간을 찾는 거 그때그때 다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축구에서도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감독, 코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위에 나온 그러니까 집회에 나온 사람은 찐이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의지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당원분들께 늘 말씀을 드려요. 그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지역구를 신경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나온 사람 진짜고 안 나온 사람은 가짜고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을 다 옹호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그냥 이런 밖에서의 변화나 내부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측 불가능성을 키워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제가 쭉 아까 다 말씀드렸고 온라인 영역에서는 결국엔 지지자들의 기세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막 돈 주고 저쪽처럼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 우리는 효능감을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덕후가 되게 막 부끄럽다 해서 막 되게 숨어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덕질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거를 잘 끌어내서 공론화시키면 그 확실한 엄청난 팬들을 또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팬덤 정책으로 해서 요즘 또 안에서 훌리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한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최대한 대상을 넓게 솔직하게 잡아서 전선을 그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타깃을 설정해야 사람들한테 이 마케팅이 된다. 마케팅 시장 흐름 자체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받는 그 플랫폼 자체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MG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누구한테도 어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고 뭐 이거 말고도 아카이빙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일단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깨끗하다 그러면 부패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다음 우리는 뭐로 대응할 거냐 그럼 또 그 다음은 뭐로 대응할 거냐 끝없는 수싸움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약간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이 상황들을 그냥 머리에 넣고 있는데 그래서 연대하면 저기서 각계격파로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 게임할 때 각계격파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했는가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다음 수를 또 생각해보고 뭐 유능하다면 이제 무능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여기 민주당 무능 이거 몇 번 하다 안 먹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걸 캐치해서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뭐 공정하니까 뭐 불공정이다 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했는데 지금 그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혹은 또 나중에 다른 분들이 계속 민주진영에서 나올 텐데 그분들의 상징은 무엇이고 그 상징이 있다는 건 그 반대급부를 반드시 저는 생각하고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 좀 이상해 갖고 그렇지 저쪽에서 전략 짜는 사람들 보면 무서울 이만큼 되게 치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안에서 먼저 고민하자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쭉 이거 중요하니까 밀고 가자가 아니라 지역 정치에서도 뭔가 밀고 가면 반드시 저쪽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바로바로 준비를 해놔야 이 엄청난 물량 공세 속에서 버틸 수라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상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한 게 뭔가 아픈 게 있으면 그건 상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위해서 또 서칭하는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뭐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상대방이 만약에 맵팩을 키고 쇼미더머니를 치고 나는 그냥 일군 내 말로 시작한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딱 그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나도 똑같이 맵팩 키고 스치친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반칙을 못하게 확실하게 응징하고 공정하게 붙잖는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졌지만 잘 싸웠어 나는 이렇게 치트키는 안 썼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우리는 그러면 실제 이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엄청난 치트키를 쓰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각자의 1, 2, 3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예시를 들어갖고 많은 논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왜 중요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하태경이 대표적으로 뭐 이대남을 처음에 뭐 섭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들의 그 워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대남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남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2030 남성으로 워딩이 바뀌어요. 요 땀을 먹고 나중에 2030 청년으로 워딩이 쓱 바뀝니다. 이렇게 먹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을 이렇게 긋고 요 싸움 51대 49 싸움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영역을 넓혀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대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선은 딱 안 긋고 요 멀티하다 싸움인데 이걸 누가 먹냐 요 싸움인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보면 유튜브랑 뭐 거리를 둬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 했죠. 뭐 신의 한수 같은 이런 극단적인 채널들과는 결별해야 된다면서 막 비판을 해요. 그걸 또 잘 보다가 민주당에서도 몇몇 분들은 야 괜찮은데 우리도 보면 유튜브랑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치고 이게 저쪽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 쪽 유튜브 똑같이 말을 그냥 다 바꾼다고 가정할게요. 차 빼고 포 빼고 그럼 우리 쪽에서 그럼 다 떼도 여기는 아직 많은 게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유튜브 양쪽 똑같이 떼낸다 해도 저쪽은 종편도 있고요. 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은 거죠. 종편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어쨌든 우호적인 그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대1로 이걸 갖고 와갖고 우리도 유튜브랑 거리둬야 된다 그러면 거리 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지지자들의 생각이라든지 혹은 정치인들이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사람들한테 뿌리를 해도 어디서 하냐 이겁니다. 그럼 남는 건 커뮤니티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딴지 클리앙 정도 혹은 몇몇 일부 커뮤니티가 있지만 거기서 그럼 모든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인가. 부족한 빈 공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 비평할 게 아니라 그냥 누굴 내가 만들든지 계속 그 새로운 우리의 말에 더 추가를 해야지 있는 거 그냥 갖다 버리자 그러면서 어설프게 이준석 따라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결과를 뱉어내죠. 이게 훨씬 더 무서워지는 나중엔 AI를 부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막 깔려있고 실제로 그걸 계속 학습하는 동안에 이상한 걸 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베 언어라든지 이미 그런 쪽으로 많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기존 데이터들이 그러면 과연 5대5인가 아니면 좀 편향된 내용들이 많은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hatGPT라는 영역이 아직 생소하고 말도 많고 막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에서 지금 유튜브는 우리가 많이 고전하고 있죠. 팟캐스트 때는 좀 민주진보진영이 좋았는데 유튜브는 먹혔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새로운 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도 누군가는 앞서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디지털이나 AI 쪽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이 온라인 쪽에서 디지털 사회에서의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심리전이나 여론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8개 정도 책을 제가 골라본 겁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은데 특히 뭐 저 댓글 부대는 한 3명 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소설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트 트루스 해제를 한 게 정준희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추천드리고 아무튼 제가 질의응답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했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아서 막 휙휙 넘어간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 진행해 주실까요? 네. 아까 보니까 그 고소를 한 적이 있던데 그럼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그럼 뭐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절대로 합의는 없다 하면 알았다고 경찰이 끊고 거기 부모님이랑도 연결돼서 부모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우리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실 제가 절대로 이제 안 봐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사례는 경찰관이 막 연락했다가 그냥 소식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어딘 아예 그냥 상대방을
못 찾았다, 와이피 추적이 실패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연락이 오면 어쨌든 무조건 합의해달라고 부모님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합의 안 한다 하니까. 합의를 안 해주시는 거네요. 왜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 안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도 제대로 뭐 해결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했을 때 그 표를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고발을 했는데 뭐 합의를 안 줬다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되든 결론이 나면 뭐 이걸로 해서 뭐 내가 언론으로 뭐 이래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커뮤니티 안에 뭐 팬코라든가 이런 데 안에서 그 내용이 또 커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적은 없었죠. 이게 저는 실제로 어차피 이걸로 뭐 결과를 얻으려는 생각은 아니었고, 이거를 계속 여론전으로 썼던 이유는 이 결과가 뭐 어떻게 됐다를 떠나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실제로 지금 저에 대한 악플도 거의 안 달리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비판은 얼마든 좋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욕설 패드립 하지 마라 이러니까 수위 조절이 되는데, 저들이 악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진영은 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막 화합의 정신, 막 표현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 이런 걸 들먹이면서 못할 걸 알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문재인 대통령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 짜가지고 두들겨 때리는데 미쳤겠네요.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저 안에서도 팬코나 일베에서도 저는 고소할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는 고소하는 놈이니까 조심해라 라는 인식이 있고, 그 인식만 저는 널리 확산시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말 이거는 뭐 비판이 아니라 이건 누구 앞에 가더라도 옹호할 수 없을 법한 사안에 대해서 한두 번이라도 이런 대응을 한다는 게 보여지면 그게 그 커뮤니티 안에 또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를 떠나서 대부분의 일반 네티즌들은 거기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 걔네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대응하는 거고. 구약식 처분 하나 있었어요. 신남성연대라고 그 유튜버 있는데, 구약식 처분 하고 나서도 거기 뭐 거기대로 또 여론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손석희 사장이 그 진행했던 다큐멘터리에 보면, 킹메이커라 다큐멘터리에 보면, 옛날에 미국 아버지 부시 선거를 보면 그 상대 후보가 두카키스라고 해서 그 후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데, 이기는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네거티브를 잘해서 이겼다. 그래서 투표율은 엄청 저조했는데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던 게, 제가 이 부분을 언제 가장 크게 실감을 했었냐면 작년 지방선거 때 저희 구청장 선거, 강서구에서 구청장 선거를 했는데 상대 후보의 그 엄청난 흠결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던 흠결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승리했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민주당에서 당시 이제 그 저희 민주당 후보에서 그 네거티브를 제가 소위 네거티브인지 아니면 사실 공개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거티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 그래서 제가 그때 페북에다 그렇게 글 썼습니다. 빨간색 연주막 만들고 거기다가 도박 후보는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갛게 해서 온 강서구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를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네거티브가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략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스타크래프 같은 전략으로 봤을 때, 내부를 교란시킨다든지 뭐 이런 전략으로 봤을 때 네거티브의 각 효용성과 그리고 이거를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또 너무 민주 진영에서 또 사실 선거를 네거티브를 너무 싫어하더라. 속대말로 젠틀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물어 뜯을 때 속대말로 물어 뜯어서 저쪽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거기에 어차피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된다 보고, 그냥 하나 저쪽에 분석했을 때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그 뭐였죠, 오세훈 후보한테 뭐 부자 출신이나 서민들의 그 아픔을 모른다 막 이런 공격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이준석이 뭘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강북 출신이고 이런 스토리를. 근데 민주당에서 때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자기는 해명이라 치고 네거티브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갑자기 뭐 소위 말해서 방금 말씀 주신 사안은 사실 먼저 때려도 저는 상관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게 애매하다 싶으면 그와 유사하게 뭔가 때리는 거에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슬슬 흘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전면에서 민주당이 당장 내걸 때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도 사실 이해는 가니까, 물밑에서 그럼 먼저 이런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게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언급 안 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또한 이미 저쪽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서 내가 저쪽이라면 언론을 통해서 조선일보로 지금 프레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여론인 것처럼 물밑 작업을 해놓고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조선일보가 불게 하는 방법을 쓸 것 같다 말씀드린 이유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효율성 이런 거 봤을 때 조선일보는 이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쪽으로도 많이 투입을 또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까 비정치 영역 고지점 말씀드렸는데 어떤 패션 유명한 몇십만 인플루언서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조그맣게 나중에 조선일보 로고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평소에 계속 그런 인식을 심어놓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실 정치 상황에서 딱 갑자기 그걸 발견됐을 때는 전면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애매한 사안이다, 지금 같은 사안이 아니다 싶을 때는 물밑에서 입소문타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맘카페나 이런 데서 막 흘려오게 한 다음에 민주당이 그거를 받게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성공했는데 그 막상 의회에 들어가면 오히려 처음에는 당선 초기에 의회에 진입했을 때는 그 개혁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같이 그 저쪽 사람들 그 등살에 올라타서 같은 놀고 먹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 생활에 일반인 중에 뭐 젊은 세대 교체도 필요하니까 열심히 생활하면서 기득권과 부딪히는 이런 분들을 좀 유심히 봤다가 아니면 양성을 하든지 이분들을 공천을 줘야 이분들이 나가서 국민들이 필요한 뭔가를 변화하기를 원하거나 이럴 때 법안도 만들어주고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천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이 없는 국회의원이 왜 민주당이 필요합니까? 그 홍보. 네. 그게 이재명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을 좋아하는 거지. 나머지 수박 체인원 뭐 저런 분은 왜 필요해요, 도대체? 맞는 말인데 홍보하고 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 그 저도 밖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막 속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누가 어떻게 해주고 이런 막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그 공천 시즌 되면 전국에서 다양한 뭐 연락도 오고 앞에서 집회도 나오시는데 그냥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저도 되게 회의감을 느꼈고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모든 걸 다 듣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는 게 어렵지만 어쨌든 그 이 답답함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계속 관심 갖고 계속 보면서 이상한 게 있으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돼야 민주당이 확실히 국힘당하고 다른 뭔가 있다는 게 이미지가 각인되고 그래야 젊은 층도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그런 걸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같은 공천부터가 뭔가 사회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뭔가 희망과 비전을 줘야지 덮어놓고 뭐 병사 출신, 교사 출신 무조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이제 좀 그런 공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공감하면서도 다른 의미에서 또 누구 잘못 들어왔다가 요즘 또, 난감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좀 그런 딜레마도 있어요. 해에 저희 북강서울 노무현 재단에서도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젊은이들의 세계와 저는 지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너무너무 괴리감을 느끼고 아 저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것을 저희 뭐 열심히 해봐야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동네 맘카페 그 다음에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이런 그 곳곳에 그 커뮤니티를 파고들면서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도 함께 해서 어떻게든 우리 후보도 알리고 우리 진영의 그 강민을 알릴 수 있는가.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런 대응 뭐 부대라고 해야 되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름만 홍보소통이 아닌 정말로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거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막 가서 하는 건 오히려 저도 그렇게 추천드릴 만은 아니거든요. 가끔가다 정치인들 선거 앞두고 어디 이상한 사이트 가서 인증했다가 괜히 망신당해서 그게 마치 제가 주장했던 커뮤니티 신경 써야 된다 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의미에서 드루킹 얘기하면서 이 리스크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싱크탱크가 있어서 단중장기로 저들이 어떻게 치고 올지라도 예측하자, 댓글을 달고 뭐 하는 거는 뭐 이런저런 우려하는 건 이해하니까 최소한 저들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저기서 활동을 하는지 그 거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속 쫓아가야 된다가 하나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지지자들께 효능감을 전해드리고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선. 근데 그 효능감도 뭐 예를 들어서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에 그치면 초창기엔 10명이 있었는데 9명, 8명 줄어드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같이 붙어 계신 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분들의 효능감과 니즈가 무엇인가 그걸 각각 분석을 해서 그분들을 계속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결국엔 누가 뭐 온라인 대응팀 맡고 이런 거 비슷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원분들께도 부탁드리는 게 젊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이해 안 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게 진짜 엇나가고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엉뚱해 보이는 걸 하더라도 그 기존 그 핵심 당원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이제 남구의 당원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강의 참 대단히 좋았습니다. 저하고도 보니까 죄송하지만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트위터로만 저는 뵀었는데 유튜브 전쟁, 선거 전쟁에 관한 또 프레임을 잘 들었습니다. 잘 배웠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답이라기보다는 고민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는 수도권이 완전히 압승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죠? 서해안 벨트하고. 그런데 부산은 한석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부산 출신 대통령이었거든요. 부당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공분했는데 부산은 한석 얻었어요. 외부 환경은 엄청 좋았는데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하여튼 전 국민이 또 공분했어요. 우리는 몇 석이었습니까? 그때 부산은 3석이었습니다. 그렇죠. 평당원으로서 볼 때 아까 게이머시니까 뭐 하여튼 게임을 정치 어떤 분야에서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외부 환경이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자빠졌을 때 또는 우리 부산 출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문재인 박근혜 개판 쳐도 죄송합니다. 병원이 좀 개판 쳤는데 부산은 요지부동이라고 말입니다. 부울기업 빅게 쪽이. 제가 60년대 생이니까 80년 이전만 보더라도 야도라고 했거든요. 여기가요. 뭐 서울에 가 있는 우리 딸이 서울, 부산이 무슨 도시냐 이러니까 뭐 많이 들었겠지만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듣고. 좀 놀랬고 하여튼 그럼 노인과 바다의 의미가 뭐냐, 지금 노령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생각을 못 바꾼다고 다 포기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악착같이 선거에 투표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예. 요게 지금 제가 악착같이 나와요. 선거에 민주당을 바라보는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밤낮으로 술 먹고 돌아다녀도 역대 리더가 그런 적 없었거든요. 대낮에 그냥 먹고도 지금 어떤 그 민생 뭐 이런 거 하여튼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 선거는 지금 이제 오늘 그죠? 내년 4월 10일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게임머이시면서도 민주당의 소통 그건데 어서 좀 그런 고민을 어떻게 좀 오늘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닌데 아 이 고민이 있다 요 하나. 네.
첫 번째 요겁니다. 야도의 도시였는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갈라지면서 생긴 그 두 분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이후로 고쳐야 됐거든요. 그 아까 말씀 천하람 씨가 뭐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레임도 저는 신선했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죽어버린 김영삼 대통령 부산에서만이라도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제가 볼 때 아니 파란색 마음은 또 파란색인데 원래 파란색은 한나라당 거였거든요. 빨간색은 빨갱이로 도매했던 당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색깔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한 뜻은 아닌데 김영삼,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막말로 여기서 부산 경남 지역에 선거 홍보차에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걸고 냅다 뛰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면 아니 어차피 안 찍어주는데 그러면 노인과 바닥의 도시에 뭔가 파란이 파란색이 파란을 익힐 수도 있다. 역발성이 있지 않으면 저는 판을 못 뒤집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저 그래서 게임머신이니까 아, 이 흐름을 저는 정확하게 깨두고 계신데 요거 한번 고민해 봤고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요것만 하면 돼. 예. 그냥 거기서 그거 하죠. 제가 많이 그 요즘 그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수박하고 여기서도 광고하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무 아픈 진실이거든요, 이게. 이웃놈은 맞아. 그런데 수박이란 음식을 가지고 하는 건 일배충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홍어족, 이런 말. 이게 우리 민주당 안에서 지금 갈라치기에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고, 미운 사람은 미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매도해서 죽여버리면, 선거는 한 표 차이로 대선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끌어올 수 없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민주당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걸 한번 이렇게 의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미운 놈은 냅다고 자식을 지켜버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안하게 만들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끌어가서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누구의 편 그런 것보다 여기에 강분하고 있을 때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윤석열이를 욕해라 이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중요한 말씀이야. 제가 뭐 그걸 다 특히 부산 정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의견이 뭐 되게 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건데 한번 그 여기 계신 분들이 현실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잘못 던지면 이게 괜히 안에서만 또 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 만약에 저쪽 천하람 씨는 보면 어쨌든 몇십 년 보고 저렇게 하는 거라서 여기서 그렇게 할 자신 있는 분이 있으면 하는데 그냥 요번에 어떻게 한번 튀어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안에 분란만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셨듯이 그게 되게 복잡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특히 중의적인 표현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배 말이냐부터 또 실제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쓰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윤석열이랑 싸워야 되는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뒤통수를 또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또 넘어가냐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속 시원하게 뭐 어떻게 수박을 어떻게 하자든지 혹은 아 그래도 품어야 된다든지 이 두 가지 얘기도 사실 그냥 딱 마음을 정해놓으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볼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서 저도 똑 떨어지는 답은 지금 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다만 결국에는 그 영역을 넓혀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아까 뭐 역할 분담을 말씀드린 맥락도 그런 거고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집회 안 나온 놈들 다 수박이야. 전국에 다니면 그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아, 안 나온 사람들 수박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일시적으로 제가 더 뭔가 속 시원한 얘기에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다른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수박이라든지 뭐 작세라든지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처럼
결국엔 진짜 넘어올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막 역효과가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낙인 찍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도 본인이 진짜 좀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계속 끝까지 나 어디 한번 설득해봐. 민주당 내 다양성 너네 인정 안 하면 너네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같이 고민할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지금 저쪽에서도 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2030 뭐 이런 걸 참 말씀드렸었는데 인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성세대분들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MZ한테 그렇게 쩔쩔 매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4050 탄탄한데 2030 원래 이쪽인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신 거고 결국 이번 총선 때도 좋든 싫든 2030이 확 부각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쪽에서 뭔가를 전략을 짠다면 4050은 언제까지 버려둘 거야?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그걸 막 이쪽에 뿌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MZ 타령할 거야? 4050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하면 여기에 공감한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 나 이번 투표 안 해. 뭐 이렇게 하더라도 투표 한 분 하나 하시겠죠. 다만 MZ 타령 그만해. 2030 이쪽 묻어두고 저쪽은 2030으로 전선 넓혀가고 이렇게 구도를 짤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저쪽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청년한테 접근할 수 있는 어지간한 방법을 다 써놨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준석 흔적 지우기라는 PPAT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그렇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는 MZ한테 접근하는 방식들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이준석이 했던 걸 피해가야 될 텐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럼 뭔가를 했을 때 이준석이랑 겹친다 싶으면 이준석 특성상 바로 튀어나와서 이거 내가 했던 건데 뭐 이준석 대표가 내가 할 때는 잘못된 거고 니네가 하면 맞냐 이렇게 먼저 때릴 거예요. 민주당에선 그런 걸 슬슬 언급해주면서 국민의힘 지금 야금야금 이렇게 때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복잡한데 결국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4050이 6070으로 넘어가고 이한 10년 20년 뒤를 저기도 되게 의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접근을 저기도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도 좀 유연하게 사과할 필요는 있겠다. 약간 실용적인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또 다른 태극기로 저기 고립시키는 게 저들의 전략 중 하나가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이사님이 기차 시간이 임박하여서 강의는 하지 마세요. 아, 좀 놓치면 되나. 마지막으로 모두 나오셔서 단체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었는데. 질문이 있었는데 나는. 어머 정말 시작했어. 이제 앞으로 강도 좀 보시죠. 아 아니다. 그냥 내가 잘 보여.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사람. 자 우리 화이팅 할까요? 그냥 지금 중요한 거. 예. 자 민주당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황희두 화이팅! 정치는 홍보로 시작하고 소통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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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